잊어줘. 오늘부터 운동 좀 하려고요. 몸도 다 안 나는데 무슨 운동이야?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오늘부터 운동해야겠어요. 약수터 올라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제가 정말 괜찮으냐?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자꾸 잡생각만 나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나 있지? 이대로 안 쓰러질 거야.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일어날 테니까 두고 봐요. 갔다 올게, 엄마. 아니, 쟤 요즘 집에 있었습니까? 난 그 인근이 녀석이 어디 뭐 지방에 가 있다고 해서 나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저기, 야채 장수는 그럼 때려치운 겁니까? 몰라요, 나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내 인생 절망은 없어. 자, 홍삼차야 마셔봐. 그래, 이사 나갈 날짜는 잡혔어? 네. 언제야? 저기 10월 15일이 손이 없는 날이라 그래서요. 10월 15일 날로 잡았어요. 아무튼 축하해. 어쨌든 그 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 돼서 망해서 나가지 않고 흥해서 나가니까 이 집 주인 입장으로서는 아주 그냥 흐뭇하고. 그동안 여러모로 정말 신세가 많았어요. 이사가도요 꼭 자주 찾아뵐게요. 어딜 가든 양심 똑바로 쓰고 살아. 사람이 양심은 똑바로 써야 복받는 거야. 저 있죠? 양심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거.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 그 저는 그 말을 해도 그렇게 하나요. 아 삼국 엄마가 그 양심 똑바로 안 쓴 게 뭐 있어. 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똑바로 쓰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 이사 비용은 얼마나 잡고 있어? 네,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300 정도는 있어야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 잔뜩 사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 인테리어니 뭐니 해서 꼭 귀신 나올 집구석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도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받아. 뭐예요 이게? 뭐 달리 해줄 거는 없고 이사가는 아파트에 커튼이나 해서 달아. 아니요, 저희도 커튼 달 돈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은 받아.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영감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야. 내가 이따 상국 애비 불러서 내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앞으로 자주 못 본다 생각을 하니까 뭐 섭섭해. 저도 그래요. 걷는 거 봐. 고마운 걸 어떻게 다 말로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사 가면 꼭 초대할 테니까요. 그땐 꼭 오셔야 돼요. 아, 그렇게. 커튼 맞추러 갈 때쯤 나하고 같이 가서 색깔 골라야 돼. 알았지? 네. 웬일이세요? 우리 집에서 오시고. 춘섭 씨 좀 잠깐 만나고 가려고 들렸어요. 조금 전에 배달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실 때 됐어요. 홍식 씨 요즘도 여기 와요? 아니요. 요즘 통 안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예. 준호가 눈 좀 나가 있어. 뭐 식사 준비 해드릴까요? 아, 저 식사 안 하셨으면 하시고 가시죠. 아니에요. 전 가볼 데가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연락 끊긴 지 며칠이나 됐어요? 글쎄요. 지난주에 나간 뒤로 연락이 없었으니까 한 닷새 정도 되는구만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마지막 절차로 이혼 판결을 받으러 법원에 함께 가야 돼요. 전화 오거든 꼭 좀 전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사기 혐의로 걸어서 형사입건 시켜버리겠다고요. 예, 저도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지사 이렇게 된 거, 춘섭 씨한테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저 자신 일이 커지거나 확대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전 단지 매듭을 짓고 과거는 과거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잘 마셨어요. 당신은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지는 꽃잎 같은 걸 보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나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이란 결국은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은데 존재란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게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래서 부부란 똑같다고 그러나 보죠? 당신이 나처럼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네. 거짓말 말아. 당신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니까요. 얘가 속아만 살아왔나? 왜 이렇게 못 믿으실까? 당신은 사고 구조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여자야. 어따 대고 거짓말하려고 들어? 어머나 세상에. 저, 얘 본가 봐. 네. 이리 좀 와봐. 너 내가 어젠가 그저껜가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가 봐 하는 소리 들었니 못 들었니? 들었습니다요. 그것 보세요. 당신만 똑똑하고 깊은 생각 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어쩔 때는요 더 깊은 생각해요. 봉가비는 솔직히 얘기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게 깊니 안 깊니? 굉장히 깊습니다요. 저보다는요. 이놈아, 왜 너한테 비교를 해?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해야지. 자완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요 이 인간은 애로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인간은 외로운 존재. 외로운 존재. 다 굶어 죽기 전에 중국집에 전화나 걸어. 네, 저 뭐 드시겠습니까? 난 우동. 저도 우동이요. 난 외로운 짜장면이다.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예, 카페 문구인데요. 우동 두 개하고요. 외로운 짜장면 하나입니다요.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 잘난 존재든 못난 존재든 그게 그거다. 시끄러. 저기 뜨거운 물은 매일 나와요? 그럼요. 매일 목욕해도 돼요? 그럼 매일 샤워하고 목욕해도 되지. 야, 저기 저렇게 샤워도 됐잖아.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다. 응, 틀어봐라. 아, 차가워. 잘해서 돈도 못 썼다니까. 와, 베란다 넓다. 엄마 일로 와봐. 와, 이거 많이 들어간다. 야. 좋다. 아이고, 시원해. 여보, 우리 집 한번 찾아봐. 어디? 뭐해야지 어디 있는지 알아. 저기 있다. 어디? 저기다. 와, 여기서 보니까 그냥 콩말만하다. 금방 찾네.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응? 아, 발밑이 간질간질해. 왜? 응? 어디? 이렇게 봐. 어우. 나도 어지러워. 아이고, 아실아실하네. 떨어지면 어떡해. 무섭다. 오빠, 지금 집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지. 그래. 나 책상 살 거 좀 보고 가자. 아, 그래. 우리 이왕 나온 김에 저기 가구 좀 들여갖고 아이셔프진 하고 가자. 그래, 이거 돈 들어야 되니 대사리구만 이거. 너 책상 사주면 1등한 자신 있어? 네. 아이고, 여섯 대답은 잘한다. 예, 무비식당입니다. 나다. 너 시방 어딨냐? 어디긴 어딨냐? 영원에서 구들 장지고 있지. 안 그래도 아까 낮에 경란 씨가 너 찾으러 와서 너 내일 가장 연락이 없으면 너 가냥 안 놔두겠다고 벼르고 갔어. 막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했으면 법원까지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여. 네가 내 대신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그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너 시방 있는 데가 어디여? 술 고파 죽겄다. 술이나 한 잔 사주라. 그럼 네가 이쪽으로 올 거요? 네 가게는 들어가기 싫고 다른 데서 한 잔 사주라. 이따 가게 앞에 와서 전화해요.
내일 그럼 법원 가서 도장 찍고 앞으로 어떡할 거야? 마, 자꾸 술만 처먹지 말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 나 살기 싫어. 됐냐? 그럼 죽을 거예요? 아니. 살자니 고생이야. 죽자니 청춘이다. 너 시방 네가 그 전에 그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던 그 왕제비인가 하는 그 제비 두목하고 같이 있지? 옛날엔 제비 두목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옵시다야. 오히려 나보다도 더 불쌍한 양반이야. 요즘에는 가끔 옛날엔 느끼지 못했던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어떤 게? 거울 앞에 서 있으면 10년 후에 내가 보이는 거야. 10년 후에 네 모습이 어떻게 보여? 그 양반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뭐. 비참해. 너 네가 그걸 알면은 넌 철든 거야. 야, 홍식아, 응.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응? 너 다시 한번 인생 새 출발 해봐라, 응? 늦었어. 난 너무 여러 사람을 망쳐놨어. 내가 아무리 새 출발하려고 해도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을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아냐? 뭐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인정해주면 되잖아. 홍식아, 너 영숙 씨를 생각해서라도 너 절대 이러면 안 돼. 야, 나 부탁 하나 하자. 뭔데? 나 이거 결혼할 때 받은 거던. 이거 살 땐 250 줬거든. 저 이거 네가 150 주고 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팔아주라. 이거 작물 알이라는 거 네가 잘 알잖아. 너 나한테 시계 팔아먹으려고 술 먹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했냐? 아니,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외로워서 전화했어. 아, 그리고 기왕에서 타는 거 네가 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재수 없어서라도 안 사, 임마! 안 사도 좋은데 욕하진 말아라. 재수가 없어도 내가 없는 놈이지 이 시계가 이게 무슨 죄가 있겠냐. 안 그러냐, 이치가? 너는 도대체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넌 나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나도 모르겠다. 아직도 안 끝났어, 계산? 계산을 못하겠어. 네가 좀 해줘. 경리과 직원 생활 8년인데 이까지 계산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끌고 있어, 난. 누나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인근이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 네가 보기에도 누나가 독해 보이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난. 넌 누나가 강해 보이니 약해 보이니? 누나는 강해.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이 약해졌어. 나 직장 다닐 때 이 과장이란 사람이 그랬어.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닥쳤을 때 여자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하나는 그 파도에 밀려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테스와 같은 여자고, 다른 하나는 그 파도를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스칼렛 오하라 같은 여자로 나뉜다. 누나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 누나 강하잖아. 아니야, 난 약해.
하지만 강해지려고 마음은 먹어. 아침엔 스칼렛 오하라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데 저녁이면 나도 모르게 지친 테스가 되고 마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그놈들 얼굴은 알 거 아니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용국입니다. 저,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시면 제가 내일 중에 집으로 한번 들려볼까 해서요. 그러실 거 없어요. 그럼 저 당분간 장사는 그만두실 겁니까? 예. 한번 꼭 뵙고 싶은데. 만나고 싶지 않아요. 시간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래요?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시간도 없고요. 틀림없이 영숙 언니 신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짐작되는 거라도 있습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얘기는 안 하는데요. 홍식이 오빠가 말도 못하도록 얻어 터지고 온 날, 그날 영숙이 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식 오빠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저씨 친구인데요. 가끔 들리는데 순 건달 제비족이에요. 그럼 저 영숙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애당초 날 영숙 씨한테 소개시켜주기 전에 뭔가 숨기는 게 있었군요. 숨기려고 해서 숨긴 건 아니에요. 영숙 씨 애인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전. 둘이 처녀총각 때 서로 좋아했었는데요. 홍식이 오빠는 다른 여자하고 돈 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같이 살던 여자하고 이혼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구만요. 그런 셈이에요. 어? 어 전에 이 시간에 웬일이요? 아, 예.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어요. 야, 종호가. 왜요? 그 세연이 방에 이불 좀 깔아라. 홍식이 좀 오늘 같이 살 거예요, 나하고. 아, 준수아. 어. 누구예요, 친구? 어, 내 후배요. 후배? 응.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나 김홍식이에요. 아, 저 친구 보면? 아, 누구야, 저 자식죠?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마세요. 영숙 언니하고 혼담이 오가는 사람이에요. 뭐, 혼담? 행복해지길 빌게, 진심으로. 너 같은 인간에게 진심이라는 게 있을까? 음식이라는 건 그 친구 말씀하신 거고. 여자를 한번 물었다 하면 불어덕구처럼 걔는 절대 안 놔줘. 바람 쐬러 어딜 가는데? 넌 몰라도 돼. 다시는 영숙 씨 앞에 나가지 마. 알겠냐? 그럼 영숙 씨. 놀래지 마. 나야.